네, 안녕하세요. 해커스탑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채용 이슈 조은입니다. 지금 채용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일찍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삼성 채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공연하게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삼성 채용에 묻혔으나 그래도 꼭 지원을 해 보셔야 하는 알짜배기 채용들을 다양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떠 먹여드릴 채용 공고, 바로 농협 유통의 채용 공고입니다. 23년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농협 쪽에서는 농협은행, 그리고 지역농협을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농협은 실제로 농산물 유통이나 전반적인 관리, 과정, 모든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열사들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계열사가 바로 농협 유통이죠. 신규 직원 6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영역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농수축산물, 그리고 가공식품, 생필품 유통, 그리고 경영 지원, 행정 업무를 맡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이고요. 부대 사항으로는 전문 자격증 혹은 유통관리사 1급, 물류관리사,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사, 그리고 유통업 계속 근로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소서 잘 쓰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채용 절차 보겠습니다. 서류 전형,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요. 3월 29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게 되고요. 이후에는 온라인 인적성 검사. 농협그룹은 항상 온라인 인적성을 서류 전형에서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자소서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은 인적성 평가 375문항을 45분 내에 보면서 조직 적합성과 성취 잠재력을 보고요. 직무 능력 평가는 객관식 50문항. 농업이나 농촌 관련 이해도, 그리고 기본적인 NCS죠.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정보, 자원 관리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후 직무 상식 평가로는 30문항 25분 정도 보고요. 유통이나 경영 관리, 디지털 농업, 농촌 관련 상식을 보고 있습니다. 필요형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후에 면접 한 차례 보죠. 기본적으로 다대다 면접으로 집단 면접과 토론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또 먹여드릴 채용 공고는 GS 리테일의 편의점 사업부 신입사원 공개 채용입니다. 서류 접수는 3월 27일까지고요. 편의점 사업부의 영업관리를 뽑고 있습니다. 전공은 무관하고요. 영역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역은 서울, 경기 이외에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무지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원 자격으로는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4년제 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GS 리테일에서 학력보다는 학점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학점이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 친구들, 그리고 어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선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실성을 어필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작성하실 때는 편의점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어필을 해주셔야 되겠고, 영업관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점주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매출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계에 대한 관심 많이 어필해주셔야겠죠. 필기 전형은 따로 없습니다. AI 역량 검사 있고요. 이후에 1차, 2차 면접으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조직에 적합한지,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연봉이나 뭐 복지 면에 있어서 편의점 업계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6대 로펌 중 굉장히 조직 분위기, 그리고 굉장히 좋은 처우를 가지고 있는 태평양 정기 비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6대 로펌 중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은 곳은 단원컨대 태평양이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직군, 비서직군 지원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지원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요,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졸업 예정자 포함되고요. 입사일자가 23년 5월 1일이기 때문에 요점 참고하셔서 문제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업 법무팀, 그리고 비서, 이렇게 뽑고 있는데요. 비서 같은 경우는 전문가 비서 업무입니다. 그래서 법률, 송무, 자문 업무 등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법률에 관련된 상식이 없어도 당연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들어가셔서 배우니까요. 여기에서 요구를 하는 역량들은 사실 영어 능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거든요. 실제로 고객분들 중에는 외국 기업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어학 능력을 쓰실 일이 많겠죠. 그래서 영어 능력은 안정권이라고 하면 800점대는 넘겨주시는 게 좋겠죠. 이 밖에 컴퓨터 활용 능력은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꼭 컴퓨터 활용 능력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스마스터나 워드 쪽 관련된 자격증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 역량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실질적으로 태평양에서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요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연계형 인턴 6개월 하고 난 이후에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전환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정규직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3월 22일까지니까 빠르게 서두르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필기 없이 면접 1, 2차만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기 준비가 조금 되지 않으셨지만 행정직이나 비서직군 생각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이슈일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채용 공고, 자소서, 면접, 필기까지 여러분들의 취업을 모두 떠먹여드리는 해커스잡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